3교시는 내 몸에 맞는 영양제입니다. 네, 이지향 약사님께서 영양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확실히 파헤쳐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년 계획 세우셨어요? 네. 네.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또 만나는 분들이 워낙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호소를 하시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년계획 건강에 대해서 세우시라고 하면 대부분 운동을 뽑으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요즘은 영양제를 계획을 세우셔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맞아요. 요즘 보면 영양제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여행 갈 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아유, 아니 그리고 저도 친구들이랑 이게 단체 톡방에 보면요. 갑자기 영양제 추천을 하고요. 요새 설문제 추천을 그렇게 서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관찰 예능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예. 아침 일상이 영양제부터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뭐 삼시세끼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죠. 실제로 그 2023년 한 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무려 80%. 와, 그러니까 거의 다네요. 예, 10집 중에 8집이 영양제를 구입을 하셨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36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아니, 액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거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영양제 좋은 거잖아요. 그럼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줄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환자들, 더 늘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걸 과연 내가 사면서도 이걸 내가 먹어야 될까? 아니, 이거 뭐 건강해지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영양제 먹어도 계속 아픈데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방송하는 이지향 약사, 당신은 먹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양제는 도구잖아요. 필요하면 먹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명상하고 삼시세끼 챙겨 먹고 이러면 저도 영양제가 줄을 텐데 저도 뭐 바쁜 엄마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또 요리 잘 못하고 하니까 요즘 또 방송이 좀 많아요. 많아요. 네. 자주 보여요. 이놈의 인기. 예. 인기를 유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저도 영양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드시는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균형에 있어요, 균형. 각자의 균형, 각자의 삶의 균형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너무 나한테 넘치는 거, 뭐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는 빼줘야 될 거고 나한테 부족한 거, 뭐 연골 결합 조직이 부족하다, 뭔가 뭐 혈액이 부족하다 이러면 부족한 건 채워주고 이렇게 나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영양제를 선택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내 몸에 맞는 영양제 찾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어서 그렇죠. 어떻게 찾아요? 네. 사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잘 모르죠. 가장 쉬운 게 바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키, 몸무게 정확하죠. 근육량 나오죠. 체지방량 나오죠. 내 몸 어딘가에 뭐 대장에 혹이 있다. 뭐 갑상선에 혹이 있다.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저는 건강검진을 꼭 추천을 합니다. 예, 예. 저 건강검진에 사실 지방간 나왔거든요. 간 수치도 안 좋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영양제를 좀 보충하는 게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 상담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또 신장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간하고 신장이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튼튼해지려고 영양제 먹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 튼튼해지는 거 먹듯이 간하고 신장도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튼튼해지게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위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한다고 말하죠. 근데 간하고 신장은 혈액을 소화해요. 근데 소화한다고 말 안 하죠. 그냥 대사한다고 말해요. 근데 똑같아요. 뭔가를 분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잘 이렇게 위가 안 좋으면 못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드럽게 먹잖아요. 조금씩 먹고 마찬가지로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면 조금씩 들어가면 돼요. 살살 들어가고 간하고 신장에 무리가 없는 걸 선택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활 습관, 자신의 패턴.
패턴을 좀 객관화하는 게 좋아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주로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 내가 주로 풀을 많이 먹는다. 또 내가 물을 잘 안 먹는다. 내가 짜게 먹는다. 그리고 내가 잠을 좀 못 잔다. 내가 커피나 뭐 담배, 뭐 술을 자주 먹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찌꺼기를 제거하는 영양소를 찾거나 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거를 보충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습관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뇌 생활 습관을 좀 냉정하게 관찰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혹시 이미 질병에 노출이 됐다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을 잘 알고 그거를 참고해서 약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은요. 처방약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이미 처방약에 혈액을 묽게 하는 걸 먹고 있는데 혈액순환제를 또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너무 혈액이 묽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겹치지 않게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어떤 영양소는 이미 약을 드시고 있을 때 그 약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드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처방약을 먹는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담인데요. 이 마음이 많이 뭉쳐있으면 우울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마음이 편한 상태는 영양제 안 드셔도 건강하신 분도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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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런 마음과 소통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영양제를 구입을 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전문가들 많거든요. 바로 미용실 옆에 있는 약국. 제 말은 미용실 수만큼 약국 수도 많으니까 네. 동네 약사님들하고 좀 친해지셔서 상담을 통해서 이 약을 구매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걱정 불안 끌어안고 있지 말아라. 네. 약사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네. 좀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말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약국 전화가 불이 나는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저는 멀리 있잖아요. 집 앞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 먹을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네. 네, 그러죠. 항상 이렇게 아무리 상담. 설명을 해도 뭐 좋아요 이게 결국은 몸에 뭐 좋아요.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네. 주세요.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음주와 흡연에 많이 노출된 네. 우리 반장님. 네. 사실 안 좋은지 알면서도 이걸 못 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음주 흡연을 좀 해도 그렇게 안 아파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간에서 이 음주 흡연에 노출될 때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 있어요. 이거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바로바로 없애주니까 젊은 애들은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은데 나이 드시면 간도 늙어서 항산화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술, 담배는 더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활성산소에 노출이 돼서 염증 물질이 생겨서 이게 질병으로 되는데 다 괜찮아요. 무릎, 눈, 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혈관이죠, 혈관. 혈관. 네, 혈관 막히면 그냥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병원에 일찍 가더라도 스텐트 삽입을 해서 살려놓습니다, 요즘은. 스텐트 삽입을 하는데 이 스텐트 시술을 하면 평생 이 스텐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게 돼서 하루아침에 환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혈관 청소하는 항산화제를 드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중년 남성들은 혈관 네. 영양제를 네. 챙겨 드시란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나이 갱년기 여성들에게는요. 혈액을 꽉 채워주는 조혈제를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조혈제는 철분제랑 좀 뭐 다른 것 같은 건가요?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철분제는 빈혈. 혈액이 없 이렇게 병원 진단에서 빈혈했을 때는 철분제를 드리지만 조혈제는 혈액의 양을 좀 살짝 높여주는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생리를 하고 출산을 하고 하면서 갱년기쯤 되면 혈액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조건 네. 호르몬제를 드시면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호르몬제 드시면 혈액 막 쥐어짜면서 오히려 효과를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을 오히려 호르몬제 이전에 혈액부터 채우고 호르몬제를 드시면 훨씬
활기차게 이 중년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먼저 만들어줘야 예. 호르몬 영양제도 네, 효과가 그렇군요. 있다. 그렇군요. 먼저 혈액을 챙기고 난 후에 호르몬은 보충. 네, 맞습니다. 요게요. 근데 이제 요 시청자, 저희 아침마다 시청자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효소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효소요? 네, 효소는 일종의 노동자예요, 우리 몸속에 노동자.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효소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기능도 떨어져요. 예. 청소를 못하면 지저분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몸속에 찌꺼기도 잘 없어져서 염증에 많이 노출해서 질환으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소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치매 걱정 많이 하시면서 이 뇌영양제 달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가장 치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 도와주는 편입니다. 일종의 안정제를. 그리고 고혈압 있거나 당뇨 있는 분들도 영양제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혈압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이제 교감신경 흥분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피곤할 때 약간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면 피곤이 잘 풀려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는 제품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당장은 피곤이 풀려도 혈압은 더 올라요. 예를 들어 인홍삼, 녹용, 고함량 비타민 B군, 네. 녹차 추출물, 과라나 추출물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러니까 이 인홍삼 녹용 제품은 반드시 한의사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네. 경우 그렇다. 근데 혈압 높은데 홍삼 맨날 먹는데? 어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들은요, 이 당뇨가 하면 췌장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네. 췌장에서 인슐린은 만들지만 인슐린을 갖다 쓰는 거는 간, 근육, 지방 이래요.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면 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간에 무리가 되는 거는 약간 뜨거운 성질의 그 건강식품 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지나친 호르몬을 막 올리는 제품들, 고농도 단백질 제품들, 예. 또 고농도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도 간에 무리가 가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사님 맨날 우리에게 몸이 우리에게 신호 보낸다 막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본을 아셔서 그거 균형. 항상성을 잡아주려고 하셔야지 증상을 없애려고 계속 하시다 보면 약의 늪에 빠지고 식품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네. 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시란 말씀입니다. 예, 예. 종합 비타민의 유산균의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 분께서 식전 식후 언제 먹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저는 이제 잊지 않게 루틴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크게 예, 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드셔라. 예. 따지다가 더 못 먹거든요. 예. 그래도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산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공복이 좀 낫고요. 종합비타민은 예, 속이 안 좋으신 분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식후가 낫고 오메가3는 담즙의 영향을 받으니까 식후에 드셔야 또 흡수가 잘 됩니다. 뭘 드셔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예, 게 중요하다는 일단 게 빨리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사님의 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양 약사께서 영양제에 대해서 쫙 정리해 주셨습니다.